7시에는 이곳에서 전체 소등이 있었습니다. 세월호 7시간을 밝히라는 우리 시민들의 염원이 담긴 7시 소등이었는데, 소등이 됐다가 1분 만에 다시 불빛이 켜질 때 정말 어둠을 밝히는 빛, 어둠은 빛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그 진리를 저희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. 자, 무대 뒤쪽에 횃불이 준비된 모습도 저희가 볼 수가 있었는데요. 횃불이 등장했습니다. 지난주에 이어서 횃불이 등장했는데요. 수가 더 늘었습니다. 몇백 개의 횃불이 지금 청운 효자동 주민센터 방향으로 행진을 했는데요. 이렇게 촛불은 횃불이 되고 횃불은 우리 시민들의 분노로 변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하고 있습니다. 이런데도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런 일도 아닌 양 가만히 있는데요. 우리 국민들께서 나와서 이렇게 문화재처럼 축제처럼 하고 계신데요. 촛불이 횃불이 된 광경을 보셨습니다. 수백 개의 횃불이 청운동까지 행진해 갔는데요. 이 횃불 아마 청와대에서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렇게 민심이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청와대에서도 정말 눈으로, 소리로,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상황인데, 자, 청운동에는 이제 횃불이 도착했다고 합니다. 아까 보셨죠? 촛불이 횃불이 된 광경을 보셨습니다.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3차 담화에서 봤듯이 계속 이 민심을 외면하고 있고요. 그 자신의 측근들의 문제로만 돌리고, 자, 청운 효자동 주민센터 앞에 세월호 가족들이 있습니다. 아직까지 9명의 미수습자가 그 차디찬 바닷속에 있습니다. 이 세월호 7시간, 이번에는 반드시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